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. 이분을 만나면요, 벌써 제 심장은 메이데이입니다. 솔로로 돌아온 분이죠, 정대현입니다. 네,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, 첫 솔로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솔로로 돌아온 기분이 좀 많이 색다를 네. 것 같은데 저희 팩트인스타는 다섯 글자로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.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인데 쿵쾅대 아이? 쿵쾅대 아이. 요즘 진짜 느끼는 감정들은 어때요? 진짜 그 쿵쾅대 아이처럼 아, 어딜 가더라도 너무 약간 긴장되고 설레고 좀 떨려가지고 네, 항상 좀 약간 긴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무대를 혼자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겠죠.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컴백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, 이 멤버들과 함께 했던 그 빈자리를 확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근데 무대 보니까 이미 꽉 찼던데요?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. 네. 힘들이고 공들였던 그 곡 네. 있잖아요, 바로 아잇. 네, 아잇은 어떤 곡인가요? 온라잇이라는 단어의 슬랭어고요. 좋은, 괜찮은 뜻을 가진 이제 그런 단어예요. 아잇이라는 말이 감탄사처럼 또 많이 쓰이잖아요. 안무적으로도 되게 포인트를 많이 줬고요. 가사적으로는 뭔가 사랑하는 이성에 대한 마음을 좀 잔잔하지만 강력하게, 섹시하게 어필하는 그런 곡이에요. 내 노래 이럴 땐 무조건 들어야지.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와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 날씨와. 날씨와. 뭔가 여름처럼 뜨겁지도 않고 겨울처럼 차갑지도 않은 그 사이인 것 같아요, 딱. 네. 지금 당장. 그렇죠. 이어폰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. 바로 들으셔야 된다고 네. 말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자, 아이세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는 포인트 안무가 좀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? Attention, attention, attention love 네. 이런 가사가 있는데. 거기서 이제 셀카를 찍는 듯한 네, 그런 동작이 있죠. 어텐션 하면서 셀카를 딱 이렇게 약간 표정을 네.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네, 표정을 혼자서 네. 사진 찍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. 네. 이렇게 찍고 아 세상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네. 멋있는 척을 하면서 네. 이렇게 찍어주는 동작이 있어요. 아. 그래서 그 셀카 춤에 맞춰서 네. 셀카 팁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아. 제 셀카의 기준이 있습니다. 얼굴이 정확하게 다 나와야 된다는 아. 신념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좀 해주세요. 네. 뒤에 사람? 자, 이렇게 찍어봤어요. 네. 평가를 해주신다면? 평소에도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? 평소에도 이렇게 찍죠. 일단은 셀카를 이제 올릴 때 왜 올리나요? 이게 혼자서 개인 소장을 할 거면 괜찮지만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도 보고 SNS에 올리죠. SNS에 이제 사는 대중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? 네. 또는 가족들, 친구들 보기 때문에 셀카를 한 장을 찍더라도 전 정성스럽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쩐지 SNS에 진짜 셀카 잘 찍더라고요. 아, 정말 많아요. 네. 많은데 일단 각도가 네. 잘못됐어요. 네. 아 근데 고마운 게 있어요. 형이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각도가 네. 잘못돼가지고 고마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네. 자기 얼굴에도 잘생긴 쪽이 있고 좀 약간 별로인 쪽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거든요. 네. 제가 어려웠어요. 네. 하나 둘 이게 찾아요. 평소에 찍는 거죠. 평소에 우리 한번 같이 찍어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 각도를 좀 잡아서 표정은. 마치 세상을 내가 다 이겨낸 듯한 눈빛도 이제 딱 힘이 들어가 있어요. 약간 살짝 미소? 알려주세요. 저 카메라 보고 네, 근데 보고. 살짝 눈으로 웃는 거죠. 눈으로 살짝 웃어줘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그죠? 아까랑 훨씬 달라요. 확실히 달라요. 자, 이제 포인트 한 번을 좀 배워볼 시간입니다. 그 좀 네. 멋이 나는 포인트 한 번인데 동작이 크거나 많지는 않아요. 정말 세련된 노래고 세련된 춤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를 살짝 이렇게 골반을 틀어줘야 돼요. 네, 약간 마이클 잭슨처럼. 네, 이 상태에서 팔을 딱 이렇게 듭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 아이 손 짓으로 네, 이렇게 팔꿈치 사이에 딱 넣고 네. 아이 이거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. 네, 유지하고 아이 아이 아이. 어. 그렇죠.
어렵지 않네요. 네.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딱 이제 춤을 좀 오래 추셨으니까 네. 춤을 못 추는 사람과 잘 추는 사람이 딱 포인트 한 번에 캐치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자세가 한 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. 저 약간 기본적으로 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였나요? 이제 나옵니다. 이거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아. 네. 준비하고. 하나. 셋, 넷. 내가 했던 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. 오늘 정말 스스로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하늘 높이 날아올라라는 가사에 맞춰서 네.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고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갔다가 들어오면서 네. 텐션 계속 걷는 거예요. 제자리에서 네. 텐션 러브 있어요. 텐션 러브 이건가요? 한번 앉았다. 네. 텐션 네, 딱 여기서 박력 있게 네. 그래서 딱 멈췄다가 네. 셀카를 여기서 두 번 찍습니다. 텐션 러브 오케이 네. 할 수 있겠어요? 텐션 나옵니다. 날아올 텐션 셀카 찍고 네. 아 이거 좀 수준이 좀 있는 춤이었어요.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.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.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.